안녕하십니까. 성경사랑TV의 임요셉입니다. 오늘은 성경인물 정리 제16번째 시간, 겸손한 그리스도의 예비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짧지만 강렬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의 사역은 약 6개월 정도로 매우 짧았지만 예수님의 길을 잘 예비하였습니다. 짧은 생을 마감한 사람이었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헌신적인 인물이었고 예수님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인물이 없다는 극찬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역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이 정도의 극찬은 신명기 마지막 부분 등에서 모세에 대해서 평가한 것 외에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짧은 기간에 사람을 쓰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역자는 신학교에서 하나님께 데려가신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세례 요한은 오랜 기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로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습니다. 그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였고 무일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그의 위대한 점은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고 예수님만 높였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조금만 잘 되어도 교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욕을 먹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기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세상적인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헌신된 요한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본받고 지향해 가야 할 삶입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영광을 절대로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예수님께서 높이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 같은 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심과 오해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심과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들과 연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그의 역할이나 사역의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최대한 자기 PR이나 자신을 높이는 일에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의 길은 자신은 낮추고 언제나 예수님만 높이면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그의 고백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할 포인트입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이 어두운 시대에 성광같이 지나간 인물입니다. 그의 사역이 단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랍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 몇 개월의 사역을 위하여 수십 년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세상의 명예와 지식, 넉넉한 소유물을 분토와 같이 버렸습니다. 사역을 시작한 후 그는 크게 주목을 받게 되었지만 후에 예수님에 의해서 그는 주목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높이는 것을 기뻐하면서 자신이 낮아지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나이가 젊은 요한이었지만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예수님보다는 자신을 더 알리기에 바쁩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아니면 명예를 얻기 위하여 오늘도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낮아졌습니다.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는 노력했고 주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치십니다. 가장 편한 자리는 낮은 자리이고 이것은 예수님과 더더욱 친밀하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처럼 낮게 되시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겸손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관련 말씀을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전파하니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4절 말씀.